Times. 네, 화려한 기타 많이 봤지만 이렇게 화려한 건 처음 봤습니다. 네, 이렇게 아트가 확실하게 들어간 기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디자인이 예쁘다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미술 작품 하나가 그냥 기타에 떡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이렇게 하면 개봉할까요? 바로 그냥 개봉 박두. 딴딴딴딴딴딴딴딴. 자, 이런 게 여기 들어 있습니다. 좀 충격 받았어요. 뒤에 기타 뒷면에 이런 정도의 디테일은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걸 뭐 이렇게까지 한다고라는 느낌. 네. 아니 뭐 해골 그레이크 이런 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까지. 그냥 미술 작품을 그냥 뒤에다가 얹었죠. 작품 이름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담 존스 아트 컬렉션 더 Fate of Beasts. 그렇습니다. By Mark Ryden. 네, Mark Ryden스라는 이제 화가가 작가가 만든 작품 이름은 Vale of Beasts. 그 비로 만든 베일. 네, 벌꿀로 만 벌꿀이래. 꿀벌로 꿀벌로 만든 벌꿀. 베일. 벌꿀. 갑자기 벌꿀. 동서 벌꿀? 그 생각 난다. 그 바쁜 벌꿀은 그 슬퍼할 시간 뭐였더라? 하여튼 그 옛날에 그분이 하셨던 그 멘트 있었는데. 하여튼 이게 벌로 만든 베일이라는 뜻이죠. 예. 벌로 만든 베일. 그래서 이 마크 라이덴스가 지금 아담 존스 레스폴 커스텀 아트 컬렉션 중에 하나인 건데 이게 대체 뭐냐면은 아담 존스 투레 기타리스트 아담 존스가 네. 그 큐레이션을 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린 건 아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 실버버스트 레스폴을 사용을 하는데 이 실버버스트 레스폴에다가 여러 작가들의 그림을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후면에다가 이렇게 얹은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그 컬렉션에 지금 처음 기여로 저희가 이 Vale of Beasts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Vale of Beasts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은 정말 신기한 예, 그렇죠. 좀 판타지. 초현실 그렇죠. 판타지적인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만 봐도 이제 7개의 리미티드 에디션 기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출시가 되고 아직까지 다른 게 안 나왔어요. 다른 게 안 나왔고 6개가 지금 이제 더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800대 한정 출시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림마다 800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800대 출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7개 전체 모델이 800대씩 출시가 된다면 5600대. 그 한정이라고 하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한 100대씩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잘 되면 다시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물량은 넉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정이라고 하기에는 네. 겁나 많이 만들어 놓고. 근데 그렇지만 한 컬렉션을 놓치면은 이제 그 정권 못 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수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팬분으로서는 이 기타를 다 모으고 싶겠죠, 아무래도. 이게 다양한 작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 작가분들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제대로 읽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Ernst Fuchs라는 작가도 있고요. Corin Fort, Julie Heffernan 모르겠어요. 이름이 좀 다 어렵네요. 네. Frank Frazetta. 네. 그 이런 성들이 다 특이하네. 네, 어려운 약간 느낌의 그런 이름들인데 그래서 뭐 미국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성들을 보면은 아주 독특한 초현실적이고 약간 좀 기괴한 그런 느낌의 그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번 마크 라이덴스도 사실 이 Vale of Beasts가 상당히 그 중에서 수위가 약한 그림이에요. 맞아요. 되게 특이한 그림들 같아요. 내장이 다 튀어나와 있는 내장으로 만든 드레스 막 이런 것들 싫어. 정말 신기한 그림들이 많아요. 어우 싫다. 그 약간 뭐랄까 이런 기괴한 느낌 뭐 어떤 잔혹 동화 같은 스타일의 그런 그림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그런 시그니처 컬렉션이 이번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실버버스트 색상이 나왔으니 저희가 지난번에 실버버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저희가 일단 지난번에 실버버스트 보고 근본이 없는 색상이라고 했었던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실버버스트의 팬 여러분들 그리고 네. 실버버스트 색상 자체에 대한 저희가 네. 사과를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본은 네 저희의 약간 지식에 좀 근본이 없었던 네.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 실버버스트 디자인이 1954년에 출시된 레스폴의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뭐 정확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고 이게 그 25주년이 이제 실버잖아요. 그 실버가 앨범 판매량이 그 뭐 다이아가 천만 장, 뭐 플래티넘이 뭐 100만 장, 골드가 50만 장, 그 실버가 25만 장이니까 25주년 기념으로 실버로 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실버 또 뭐 어디에서는 10만 장이라고 하는 데도 실버를, 있어서 네.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기념해서 나왔다라는 설이 있고요. 네.
그리고 1978년부터 82년까지 생산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실버버스터 색상은 그 기본적으로 그때 생산이 되었다 치면은 70년대 후반부터 이게 최소 40년 이상이 된 거잖아요. 네. 근본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색상인 거죠. 네. 근본이 충분히 네, 근본을 갖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빈티지 실버버스트가 초록빛 띄는 이유가 니트로셀룰로스 클리어 코트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약간 녹색으로 푸르딩딩하게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실버버스트와 이 녹색의 그 색감 변화는 아까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느낌의 색상 변화의 거의 뭐 루트 같은 거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실버버스트 레스폴은 70년대 후반에 네. 만들어진 나름 근본이 확실한 색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랩핀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게 70년대 말부터부터 80년대 초까지 이렇게 그렇군요. 네. 딱 약간 아가모토의 눈 같은 느낌이죠 지금. 네. 눈알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 막히다 진짜. 네. 야. 아는 게 많으니까. 쭉쭉 쳐. 이누가 다 해. 네. 이누가 바로... 지금 15년째 다 하고 있어. 네. 스펙 한번 볼까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2022 아담 전사 시그니처. 개 무거. 아, 그렇죠. 이거 4.66kg입니다. 흉기. 어이가 없죠. 네. 진짜 흉기. 어이가 없어요. 둔기예요. 아담 전사 시그니처 리미티드 에디션 800대 한정판. 레스폴 커스텀 아트 컬렉션 마크 라이덴스 더 Veil of Beasts 예. 모델이고요. 1692,000원입니다. 그림값이 있죠. 그림값. 네, 원산지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01cm, 무게는 4.66kg. 정말 무겁습니다. 두께는 49에 오! 조감 52가 나오고요. 둘이 들었는데도. 네, 12프레트 뚜레는 82mm가 나옵니다. 탑은 메이플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바디는 마호가니 클로스 피니쉬. 넥은 3피스 메이플 아담 존스 커스텀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크롬헤드 머신 16대1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프텍 너트의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에본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프렛, 18% 니켈 실버 프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넥 픽업은 에피폰 프로버커 커스텀 리버스 마운티드, 거꾸로 들어가 있네. 그리고 브릿지 픽업에는 세이머 덩컨의 디스토션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 볼륨 2톤 CTS 포텐셔미터에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가 들어가 있고요. 3A 픽업 셀렉터, 에피폰 락톤 튜너매틱, 스타퍼 테일피스까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네. 자, 바로 연주. 너무 무거워 보여요. 네, 좋네요. 역시 덩컨이네. 덩컨. 아우, 너무 커. 한테 좀 기대할 수 있는 뭐 물론 이거 깁슨이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 하이가 그 카랑카랑하고 이렇게 쫀득쫀득하다기보다 되게 무겁죠. 지금 굉장히 톤이 다운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죠? 정말 무거워요. 기름기가 너무 많아. 이게 네. 그 70년대 말 80년대 그 초반 그 깁슨 레스폴 색깔 아 그 이걸 깁슨이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아니요, 네. 이제 그걸 데이터를 했을 때는 좀 확실히 좀 많이 다르긴 하네요. 좀 너무 지방감이 너무 많아요. 네. 지방감. 지방감. 근데 뭔 말인지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네. 마샬이고요. 그 이 보세요. 예. 이게 이제 클린톤인데 너무 묵직하죠. 오우. 이거는 좀 조절하시면서 치셔야겠는데 네. 근데 물론 이 기타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겠죠. 네. 이 요런 스타일의 레스포를 구매하고 싶었으나 좀 약간 가격이 낮은 거 네. 아니면 혹은 정말로 아담의 네. 찐성 팬 네. 찌그러지는 거 봐. 이렇게 나오는 지방감 지방감 한 번도 여과되지 않은 원유 그 자체의 묵직함이 네. 느껴져요.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음악이 굉장히 하드록이니까 이거 치다가 재즈마스터 치면 아, 안 치는 것 같겠다. 안 치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오버드라이브 사운드입니다. 오. 이게 오버드라이브인데요. 확실히 그 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지방기가 있다니까 공격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뚱뚱하네요 소리가. 나는 이게 지방감이라 그랬고 그 기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소고기 기름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뭐 약간 텍사스산 중질 예, 이런 느낌의 그럼 그 원유에 가까운 네. 너무 무거운 느낌. 어우 이렇게 어우 마샬게 이거 봐. 이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건 확실히 진짜 무게감이 진짜. 너무 네. 강력하고 그래서 클린톤을 뭐 어디다 써라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 사람은 여관을 해서 쓰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와 클린톤이 아까 은총 씨가 그 그냥 힘 있게 쳤을 뿐인데 네. 바로 소리가 찌그러지네. 좀 충격적인 그런 사운드였고요. 오히려 그 앰프 세팅에서 좀 트랩을 올리고 베이스를 좀 깎으셔야 되네요.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아 들어볼까요? 그 마샬 게인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마샬 게인에서 네. 쳐보십시오 계속 네. 베이스를 좀 깎고 그렇죠. 전형적인 V 세팅 아니 V 세팅 아니고 로우 깎고 네. 아 근데 좋아요. 그래도 로우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잡잖아요. 예. 근데 얘는 이렇게 잡아야 돼. 예, 맞아요. 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렇게가 되겠군요. 아, 하이가 올라가는. 하이가 올라가. 예.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베이스를 조금 더 깎으셔야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레스폴 사운드가 나지 않겠는가. 맞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거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Bale of Fat. Bale of Fat. 예. 지방으로 만든 베일.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뭐 아까 어감은 비슷하지만 다른 뜻. 베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베어. 곰이라는 건가요? 네. 네, 곰. 곰 같은 사운드. 네. 네, 저는 텍사스 중진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중진류. 여과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네. 이제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맞아요. 여과가 안 돼 있죠.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 75점이고요. 네. 은총씨는 사운드 26,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20, 총점은 76점입니다. 어허.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5, 편의성 14, 디자인 19, 총점은 74점, 평균 75점인데 저 지금 보면은 가성비는 3명 다 15, 15, 15 이렇게 나왔고 디자인이 18, 19, 20 은총씨는 만점을 줬어요. 그래서 오 그래 이게 그렇게까지 취향에 맞아 했더니 아유 이 정도까지 열심히 했으면 20 줘야죠. 아, 그리고 이 그림 뭐 다른 그림은 제가 아까 잠깐 봤잖아요. 그보다는 이 그림은 확실히 좀 멋진 것 같아요. 멋있어요. 맞아요. 아까 그 네 잠깐 봤지만 그거는 좀 힘들고 뭐 여기 4장 그림 들어가 있었으면 좀 그랬겠지만 요거는 좀 네. 생각하기에도 좀 좋은 그림이고 이게 그 같이 이렇게 벌을 붙이고 있어도 우리 옛날에 그 전국 노래자랑 이런 데 보면 양봉하시는 분들 양봉하듯이 이렇게 나오면 벌이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약간 이게 한국 정서적인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양봉하듯이도 있기 때문에 양봉 아가씨 그치 그쵸 양봉 아가씨 양봉 아가씨 좋다 그러네요. 근데 저기 그 우리 저기 당산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안상규 벌꿀이라고 그분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꿀 팔아가지고 건물 세우신 분 빌딩 이만한 아, 그거 진짜. 육각형으로 이렇게 벌집처럼 이렇게 건물 이렇게 그게 디자인하시고 전국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럼요. 그 안상규 벌꿀 그 건물 꼭대기 위에 그분이 벌 이렇게 맞아요. 붙이고 칼, 있는 거 베이로 그 비스한 그게 있어 사진이 여기에 우리도 저기 콜트에서 네. 안상규 에디션 해가지고 나와야 돼. 아 좋아요. 허니버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아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좋습니다. 자 갑자기 뭔가 벌 얘기를 하다가 네. 한국 정서랑 네. 맞아요. 한정설에 네. 일맥상통한 게 있었어요. 양봉 에디션. 그 험악하잖아요. 좀 아, 그 판타지물은 너무 너무 해서 아, 너무 무서웠어요. 확 갔어. 하지만 요거는 이제 좀 괜찮았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75점을 받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은총 씨와 함께하는 네. 마이클 터틀. 네. 이건 뭐 해도 뭐 끝이 안 나. 마이클 터틀을. 보통 이 정도면 잠깐 좀 소강 상태가 될 법도 한데 계속 나와. 터틀. 네. 그렇습니다. 물량으로 승부하는 기타. 네. 마이클 터틀 또 두 시간 연속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